분설하셨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공양 잘하셨으면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까지 드셔버렸어요? 사면으로 질문하시는 게두개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집에서 명상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만 하고 있고요. 화두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조차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더 집중이 안 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 여쭤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정지는 자기가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단계까지는 애써 노력해서 자기 마음을 챙겨가는 일입니다. 밖으로 팔리지 않도록, 또 안에서 일어나는 업습에 휘둘리지 않도록, 일어나는 번뇌망상에 끄달리지 않고 잠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한동안 애써 하지 않으면 다 그러다 말아요. 해보려고 하다가, 혹은 해야지 하다가 말아요. 그런 건 아무런 수행의 보람이나 결실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수행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혹은 이렇게 돼가는구나 하는 느낌도 체험해보지 못해요. 세상 모든 일도 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히느라고 애써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길은 점점 더 가파르고 또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수행의 길도 처음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처음에 다소간 어렵게 느껴지는 건 비슷해요. 근데 세상의 것은 다 덧없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고 또 가면 갈수록 더 힘들게, 더 가파르게 느끼는 반면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 결과가 무량하고 무궁무진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어떤 단계가 지나면 아주 쉽게 느껴지고 나중에는 힘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밖에서 무엇인가를 구해서 허둥댈 게 아니라 수행의 길로 들어와서 자기 내면의 길을 가야 해요. 정말 이 세상을 보람되게 잘 살고 싶고 행복이나 어떤 영원한 가치를 얻으려고 해도 사실은 다 이 내면으로 난 수행의 길로 와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수행의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힘들기만 하고 끝이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크게 좌절할 뿐 나갈 엄두도 잘 되기가 힘들죠.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수행의 길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나중에는 저절로 되고 그 결과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갈만 하고 사실은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화두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근데 이 불문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사실은 마음을 챙겨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본체를 깨닫는 길로 가요. 그이 불문의 수행을 크게 나눠보자면 관법 수행, 사념처 관 수행하고 그다음에 염불이나 주력을 통한 길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단번에 자기가 들이켜 깨달으려고 하는 선의 길, 이세 가지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다 결국은 마음 깨닫기 위한 길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바로 연꽃을 들어서 마음을 보이시지 않고 그걸 맨 마지막에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소승과 대승의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그 수행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사념처관이나 바라밀행이에요. 그런데 더 높은 수행으로 갈수록 그것이 훨씬 더 장대하고 큰 결과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높은 수행이라고 해서 꼭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 결과가 요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선이 일초지기 별이지 한번 뛰어서 바로 부처가 되어버리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모든 중간적인 과정이라든지 어떤 길도 없이 단박에 거기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부처님이 그 가르침을 마지막에 펴신 거예요. 산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직 거기에 믿음을 못 내고 또그 길로 가볼 수 없는 다른 하근계 중생들에게 사실은 가르치신 수행이 관법 수행이나 염불 주력과 같은 수행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관법 염불 주력 수행은 처음에 쉬워요. 그리고 해나가는 과정도 신심도 나고 또 중간중간에 이 수행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기 느낌 혹은 그 징표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교적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멀다는 것 때문에 중간에 이제 좌절감을 느끼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나타난 어떤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또 취하고 만족하느라고 더 나아가보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최상승 선에 이 믿음을 일으키고 그 길로 나아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화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들고 선수행을 해보라고 그렇게 권장하는데요.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염불이나 관법 수행을 해도 돼요. 그리고 잘하면 이 관법이나 염불 수행을 하면서도 그걸 화두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그 중간에 혹은 그 끝에. 그러니까 호흡을 관하는 수행을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호흡을 관하면서 무엇이 이 호흡을 관하고 있는가, 혹은 무엇이 이 호흡을 하고 있는가.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서 호흡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일어나고, 그게 일어나니까 숨을 들이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따라서 숨이 들어오고, 또 내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따라서 숨이 나가고 하잖아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가 이렇게 숨쉴 생각을 하고 숨을 쉬고 있는지 역시 의심스럽다고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호흡관을 해가면서 그대로 이걸 간화선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선수행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염불을 할 때도 염불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염불이 그냥 되긴 되는데 또 망상도 똑같이 일어나고 이렇게 염불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좋긴 좋은데 공부라는 건 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한 단계를 확 올라서는 느낌, 깨달음, 차원의 비약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한없이 해가야 된다는 게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연부를 해가다 보면 연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연불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 거친 망상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음이 이제 미세망념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근본 문명을 향해 그걸 타파하려고 나아갈 때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화두로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공부가 길을 못 찾아요. 무엇이 지금 이 연불을 하려고 하는가? 연불이 안 나와도 이 연불을 하려고 하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화두를 들면은 망념은 하나도 없고 너무 화두가 성성하고 그래서 금방 깨쳐버려요. 옛날에 다란이나 연불 같은 걸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화두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스님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두는 잘안 되고 연불이나 관을 이렇게 접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이 잘 된다든지 혹은 관심이 간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사람은 나중에 길이 막혔을 때라든지 혹은 내가 길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때 이걸 화두로 돌이키면 된다 이런 걸 알고 그렇게 해나가면 아주 좋아요. 이분도 이제 호흡관을 이렇게 해가는데 점점 집중이 더잘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와요. 근데 이때가 고비여서 이때를 넘어서 계속 이제 정진을 해가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잘 되는 때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때부터가 이제 정말 이 선정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정진의 보람이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고비를 잘 넘겨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다 말고 이거 해보다 말고 저거 해보다 말고 계속 이런 과정만 반복되는 수가 많아요. 이 질문 한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분별심이나 화가 많아요. 두량이 와가지고도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고 나중에 이제 불편해지니까 자기가 도량도 잘못 오고 이럴 때 같으면 얼른 절에 와가지고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한다든지 도량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다든지 혹은 스승한테 지도를 받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못된 성질 때문에 이제 절에 오기도 쑥스러워지고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서 이렇게 서신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 이런 한심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주 복이 많으시고 또 인연을 잘 지어가시고 수행도 잘 해나가시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 이런 사람도 버리지 말고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원령보살님이 하신 거예요. 스님 일교차가 큰 초범입니다. 이러한 때 법체 창안하신지 안부를 여쭙니다. 스님, 간화선을 할때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호흡의 변화, 뇌파의 변화, 몸에 일어나는 변화. 석가세존께서 드러내지 말라셨던 신통력, 마음이 만드는 물질. 처음 좌선을 배울 때 작은 지혜의 자각이 좌복에 앉은 몸의 고통으로부터 졸음으로부터 해방시켰던 날을 기억합니다. 또한 무여스님은 불자들에게 꼭 경안의 단계까지는 가보라고 권하시는 법문을 자주 하십니다.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한때 지나가는 화상이지만 수행에 힘을 얻는 격려쯤의 의미는 되는 것 아닐까요? 무수한 부처님께서 현존하셔서 설법하시는 현상이 보인다 해도 거기에 걸린다든지 스스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여기는 순간 자타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삿된길에 들어서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행자가 마땅히 잘 알고 경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여깁니다.
무착선사가 문수보살의 현현을 팥죽수단 주걱으로 때려 물리쳤던 것처럼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경계하고 넘어서야 할 대상은 큰 산처럼 우뚝한 스승님과 부처님 아닌지요. 번뇌를 떠나지 않고 해탈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스승님이나 부처님을 결코 떠나지 않지만 진실로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수행이라 여겨집니다. 스님,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품어 키우지만 새끼가 자라 스스로 둥지를 떠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가혹한 방편을 쓰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은 자기 안에 부처님의 성불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자비문 중에 무수한 방편으로 수용할 때 모든 것이 좋고 또 고마운 일일 뿐임을 요즘 깊이 자각합니다. 언제나 바른 가르침을 때로는 설법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여법하게 배신한 스승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립니다. 이분은 항상 질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답도 다 있고 그냥 이대로 다 법문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본래 부처인 중생이 이 자기 불성을 가리고 있는 무명과 번뇌 업장을 닦아내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가 느끼는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무명이고 번뇌고 하나의 생각이나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 나가야 되고 그것이 수행의 굉장히 큰 관문 혹은 고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해나가면서 그런 과거의 무명으로 인한 착각이 깨뜨려져 나가면서 진리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치 안 보이던 눈이 떠지면서 그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경계가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경계. 수행은 이제 안목을 키워가는 일인데 안목이 달라지면서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말씀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눈을 떠서 부처님이 보는 그런 경계 이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이제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둠이 거쳐가지고 본래 있던 그 눈이 밝아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달라지면 눈이 떠지면서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수행이 어디까지 나아갔다, 바르게 나아갔다, 바르지 나가지 못했다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부처님은 여러 가지로 이런 그 수행의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때는 이 칠각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의 일곱 가지 측면 일곱 가지 요소들 그런 말이에요. 칠각지라는 말이. 그게 뭐냐면 우선 나열해 보면 정진각지, 그 다음에 염각지, 그 다음에 사각지, 그 다음에 정각지, 그 다음에 희각지, 그 다음에 경안각지, 그 다음에 택법각지. 다 어려운 말들이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맨 먼저 정진각지. 정진이라는 말은 대체로 아시죠? 근데 다 사람들이 정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진이 안 된다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래서 정진각지란 뭐냐면 부처님처럼 정진하겠다고 하면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업장에 계속 방해를 받고
또 세상 일, 바깥 경계 이런 데 휘말려서 내가 분명히 정진하기로 해놓고 그냥 정진을 안 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게을러게 주저앉아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애쓰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게 정진이로구나, 이제 정진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게 느껴진다고. 이게 바로 정진각지가 이제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완성되면 부처님처럼 언제든지 더 나아가는 그런 느낌, 향상일로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진각지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염각지. 염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이 산만하게 통제할 수 없이 여기저기로 배회하고 쏘다니고 방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항상 거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두를 들기로 했다 그러면 화두를 잊어버리지 않고 순간순간 또 끊어지지 않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염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로는 생각염자지만 어떤 것을 하나 딱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계속 지켜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화두도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생각이잖아요. 의심이. 근데 그걸 딱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게 중간에 끊어져 버리거나 혹은 딴 데로 팔려서 잊혀지지 않게 계속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정념이에요. 바르게 잘 지켜가는 거. 이게 사실은 수행의 핵심이에요.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안에 업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념을 계속 상속시켜가는 것. 이게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근데 이것도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조금 이렇게 화두 들다가 막 딴 생각 나고 밖에서 누가 부르고 하면 까맣게 그건 잊어버리고 한참 지나가지고 아이 또 놓쳐버렸구나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직 염각지가 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계속 노력하고 하다 보면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안 끊어지게 또 지키고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저절로 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정념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염각지가 사실은 이제 수행이 정말 제대로 되어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좌우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각지인데 사는 좋지 않은 거, 방해되는 거 이거를 여의고 떨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뭐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이제 게임 안 하고 화두를 들고 수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속 게임 생각이 나요. 좀 화두를 들어보려고 하다가 아이 화두는 안 되고 조금만 하고 나중에 하자 하고 또 게임하면 화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그 그냥 게임에 빠져 있는 아주 어리석은 중생으로 한동안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꾸 끊고 다시 화두로 돌아오고 그쪽으로 마음이 순례가 얼른 아 이건 안 되지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딱 그냥 떨쳐버리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각지라고. 우리 중생은 사실은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바르지 않은 것인가를 알기는 좀 쉬워요. 그래도 사람이면 분별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근데 바르지 않은 걸 알면서도 거기 끌려가는 거, 이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수행을 해가면서 사각지가 생김으로써 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딱 떨칠 수 있게 되어가는 거예요. 남한테 화내는 거 이건 좋은 일이 아니로구나, 어리석은 거로구나 이렇게 딱 아는 순간 그걸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각지가 생겨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되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져요. 선정에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정각지예요.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싶어도 그 생각 제발 안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하지 말자 하면 딱 끊어지고 화두 들면은 바로 그냥 일념에 들어가면서
산만하던 것이 싹 사라지고 그런 것이 바로 정각지란 말이에요. 그 이 선정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이 자기 수행력이 얼마나 깊은가를 말해주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느껴지는 선열 혹은 깨달음 이것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선정이 사실은 이렇게 마음 챙김의 어떤 결과고 그 보람은 이제 선정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람이 뭐가 있느냐? 먼저 선열이 있어요. 이걸 희각지라고 해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바라던 것이 있고 또 바라던 상황이 있으면 그게 얻어졌을 때 조금 즐겁잖아요. 근데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고요한 마음에서 무슨 상황의 변화라든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거기 원래 있던 기쁨이 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다고. 그냥 좋아요. 원래 내가 이렇게 좋았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게 선열이란 말이에요. 이런 선열이 드러나는 거 이게 희각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세상에 하찮은 것들, 세상에 나한테 뭔가 즐거움이나 쾌락을 준다고 여기던 것들 그런 것에는 더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런 거 아예 구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 무욕의 깨끗한 마음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얻어지는 보람은 이제 자기 존재감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볍고 거뜬해지고 이 심신의 존재감이 너무 편안하고 거뜬하고 좋아요. 이걸 경안각지라고 해요. 가벼울 경 편안할 안 혹은 경쾌한 가볍고 쾌활하고 편안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몸이 별로 아픈 데 없고 특별하게 뭐 걱정거리도 없고 그래도 그렇게 썩 행복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심심하거나 혹은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안각지라도 막 이렇게 존재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전에 어디가 계속 아팠다든지 고질이 있다든지 수행하는 내내 너무 힘들게 막 억지로 참고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다든지 해도 경안각지를 얻는 순간 싹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병이 나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디 다니거나 막 하는 것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몸이 없는 것 같고 몸이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잘나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막 해도 없는 상태만은 못해요. 조주 스님이 아무리 좋은 것도 없는 것만은 못하다 하셨는데 자기 몸에 대해서도 이 경안각지를 얻어보면 아 확실히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요가 몸으로 이제 이 유연함이나 혹은 에너지나 생명력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 하타요가도 그 한 아사나가 한 자세가 완성되는 거는 그걸 한다는 느낌이 없을 때예요. 그리고 했을 때 몸이 어디가 막 빡빡하다든지 너무 막 이렇게 쭉 신장하느라고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요가의 완성은 자기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타 요가도. 그러니까 몸이 없는 상태가 뭐 아무리 좋은 상태라고 해도 몸이 있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라고. 사람들이 살아있다가 죽었을 때 처음에 그 몸에서 벗어난 그 자유로운 해방감이 너무 좋대요. 이 짐작 진짜 무겁고 추악하고 막 온갖 문제투성이고 아프고 막 하던 여기서 벗어나버린 게 몸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걸 체험해 보신 분은 무여스님 같은 분은 수행을 하다가 꼭 그 경안각지 이런 걸 얻어보라고 그런 상태로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보면 이제
이게 잘 물러나지 않아요. 불태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존재를 바르게 그 실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 생겨요. 이게 택법각지예요. 법을 간택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가 다 수행을 통해서 점점 증장되고 또 완성되는 거. 완성되는 것이 깨달음이고 성불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계의 변화예요. 단지 내 안목이 밝아졌을 뿐인데 이제 내 심신, 내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 같은 시공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의 내면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자기 내면이 얼마나 맑아지고 또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분명하게 진리가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세계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의 변화만을 추구할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야 정말 경계의 변화도 오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 자유나 행복이라고 해도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렇게 경계에 끄달리지 말라고 하느냐? 우선 이 중생으로서도 수행의를 전혀 몰라도 계속 사실은 추구하는 것들이 경계예요. 밖에 어떤 거? 뭐 돈이나 평판이나 혹은 무슨 자리나 혹은 사람이나 계속 밖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고 계속 가래에 허덕이는 게 중생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생 노름이라면 안으로 자기 안목을 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자의 길이고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눈이 달라져서 이제 세상도 달라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지게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정말로 행복이나 자유를 얻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의 길에서 그런 경계에 끄달리거나 그런 경계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경계가 우리를 또 집착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없던 것을 얻게 되고 또 그전에 못 느끼던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게 또 그전 것보다 훨씬 좋다고 느끼면 당연히 거기에 또 집착하게 되거든요. 거기 집착하면 이제 그 이상의 경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엄경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색수상의시 오온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벌어질 때는 자기 본래 마음에서 식, 행, 상, 수, 색 이렇게 벌어져 나오지만 반대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 근본 마음으로 돌아갈 때는 색, 수, 상, 행, 식의 차례로 이게 공해져 간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공해져 가면서 안목은 열리고 경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경계들이 대단한 신통 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색원이 공해지면 물질에 걸리지 않아요. 벽을 뚫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자기 몸속에 손을 집어넣어 회충을 끄집어내버리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이 능력만 쓰면서 그냥 한 생을 혹은 여러 생을 그냥 허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대단한 도력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과시하기도 하고 그걸로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하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제자들이라고 막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수상행식이 차례대로 계속 장애들이 나타나요. 그런 게다 이제 신통 경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지 않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로 바른 스승을 따라서 그게 아니라고 할때딱 놓아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연이 없으면
대부분 다 그런데 빠져버린다고. 다 마장이에요. 사실은 이제 길이, 이 수행의 길이 멀고 혹은 아주 빠르고 한 것도 이런 경계의 변화가 복잡 다단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에 있다고도 할수 있어요. 화두만 들면 화두만 의심만 깨끗이 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도 박도 없고 무슨 경계 따위도 없고 경계 변화 이런 것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모를 뿐이다가 그냥 깨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초지기 멸의지예요. 이게 얼마나 빠르고 간단하고 또 분명한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 안 가고 이제 좀 서서히 놀면서 가기로 하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나고 거기에 걸릴 수 있고 그러면 또 많은 세월을 허비하기도 하고 좋은 길로 간다고 했다가 엉망짓고 더안 좋은 세계로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걸 바르게 알고 잘 경계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 화두를 들고 모르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최상승의 공부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좋은 일도 다 없는 일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있기를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이고 아주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근기라고 할수 있어요. 이분이 수행자가 마지막으로 경계하고 넘어서야 할 대상은 승과 부처라고 했는데 지나가신 말씀이에요. 그게 넘어섰어요? 네. 수산 성념이라고 하는 선사가 출가해서 자명 스님인가 승 하고 지냈는데 이 성념은 법화경을 깊이 신했어요. 법화경을 항상 독송했어요. 그래서 성념의 그 끝자 념에다가 법화경 붙여가지고 염법화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하루는 이 스승이 방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가서 막왜 그러시냐고 막 하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온 법등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다 너무 송구스러워하고 이제 물러나왔는데 수산성님이 생각하다가 다시 이제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것도 위로부터 내려온 그 종승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안타깝게도 법화경에 걸려 있다 그랬어요. 그 법화경만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냥 버리기로 해서 정말로 그 법화경을 버리고 이제 스승의 법문을 열심히 듣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제 의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어느 날 스승이 방하무생인 임기불고사 이렇게 계송을 읊었어요. 이 주장자의 무생인은 사람을 만나서 스승을 돌아보지 않는다. 주장자의 무생인이 뭘까요? 무생인은 무생법인이죠. 다 모든 것이 낫다 죽고 생멸하고 하는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모든 걸다 감당하고 모든 걸다 이기고 모든 걸다 참을 수 있어요. 이걸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주장자 아래 그게 뭐가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놈이 드러나는 순간 아무것도 거기 서지 못해요. 부처고 조사고 다그 자리에서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은 그놈이 나서는 게 아니고 다 내가 나서고 또 저 사람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막 한다고.
근데 그놈 무생인을 깨치고 나면 그놈이 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승도 없어요. 부처님도 없고. 이놈한테 바로 작용해서 저놈 목숨을 끊어버린다고. 이게 바로 방아부생인 임기 불고사라고 승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쳐버린 거예요. 성념이 그래서 임재종의 법맥을 이었다고. 이걸 깊이 믿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스승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한다는 것도 이것을 믿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스승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결국 이걸 가르쳐 보인 거고 자, 또 질문 있어요? 네. 저 시절 인연을 관한다고 말씀하신 게 네, 네.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딱 이 시점에 이렇게 벌어지도록 인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말이에요. 순간순간. 이 이야기가 지난번 그 법문에서 위산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깨친 기원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백장 스님의 법은 임재종으로는 황벽 스님을 통해서 임재에게 건너갔고 또 위산 앙산을 통해서 위양종으로 벌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 위산 스님도 백장 스님에게 와서 시자를 지내고 있었다고. 어느 날 스님을 모시러 방에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서서 뭘 해드릴까 하고 있는데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호입니다 그랬어요. 위산 스님의 원래 법명이 영호였다고. 영호입니다 그러니까 저 화로에 불 있는가 뒤져봐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뒤져보니까 불은 다 꺼져버리고 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불씨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와가지고 몸소 막 뒤져본다고 그러더니 불씨를 하나 찾아내서 그래 이게 불이 아니고 뭐냐 그런 데서 깨쳐버린 거예요. 뭘 깨쳤을까? 뭘 깨쳤냐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깨치고 나니까 백장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잠시의 기로일 뿐이다. 지금 네가 이렇게 깨친 거는 그 전까지는 이제 중생의 어리석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중생 노릇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눈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불조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딱 그 길 갈림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경에 이르시기를 부처님께서 욕식 불성이인 된 당관 시절 인연하라 하셨다.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보아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이 마음에 대해서 경전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셨는데 이 불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열애장이나 불성 이런 걸 가리키는 경전에서. 근데 이 불성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럼 불성이 없는 것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럼 불성을 어디 가서 봐요?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시절 인연을 보라는 말이에요. 시절 인연. 모든 것이 그 불성의 차원에서는 없는 채로 종자로만 있어요. 사실은 종자로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도 그때그때 그 시점에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키고 이런저런 감정을 일으키고 이런저런 의지를 일으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몸뚱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저런 온갖 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고.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혈액도 순환하고 음식 먹은 거 소화도 시키고 또 어디 좀 아프면은 만지기도 하고 가려우면 긁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시절 인연 따라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불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 따라 벌어지는 것, 그것을 잘 보면 그래서 아, 불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다고. 그래서 예로부터 수없이 많은, 아니 수없이 많은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가 다 시절 인연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경전을 보고 혹은 뭐 법문을 듣다가 무슨 말을 이해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한 건 다 아르마리라고. 지식이고 망상이고. 근데 다 새벽 별을 보고 깨닫는다든지 낮 다구름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든지 자기 팔이 움직이는 걸 보고 깨닫는다든지 다 경계 속에서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경계 속에서 왜 불성을 깨달아? 그 시점에 딱 그 순간에 깨닫잖아요. 그 시절 속에서 인연을 깨닫는 것이라고. 제가 가끔 인연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존재가 아니고 인연이라고, 인연. 인연이 이 모든 것을 해가고 이 모든 것으로 드러나고 사실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인연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잘 뜯어보면 인연뿐이에요. 인연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거지만 인연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런 것 속에서만 나타나고 확인되는 거라고. 뭐 부처가 된다든지 혹은 불성을 깨닫는다든지 하는 것도 다 시절 속에서 인연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걸 깨닫는 것이 뭐 어떤 지식을 알게 된 거라든지 뭐 단편적인 어떤 뭘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그것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연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갸합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안도 박도 없고 아는 자와 아는 대상도 없어요. 부처님이 별을 보는 순간에 뭘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무상을 깨달았다든지 뭐 별을 보는 자기 그 마음을 깨달았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딱 깨닫는 그 순간에는 그런 뭐 분리라든지 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 깨달은 분들도 다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혹시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는 것도 그렇게 시절 인연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언젠가 그 딱 그 시점에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그 인연과 개합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도반 인연, 또 도량 인연, 그리고 시절 인연. 먼저 이제 승도반이 있어서 길을 배워야 되니까 그
그런 인연을 자기가 만들고 잘 갖고 나가고 또 스승을 만났으면 잘 모시고 잘 배우려고 항상 구두심을 잃지 않고 스승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잘 닦아나가면 그런 곳에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도량이에요. 근데 언제 그 깨달음이 일어나느냐? 때가 와야 돼. 시절이 딱 와야. 그러면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그 딱 그렇게 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시절 인연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도량이나 인연이나 스승 인연도.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시절 인연을 관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오후의 일, 보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만 해나가면 이제 저절로 다 되어 나간다고. 자기가 하는 바 없이도 무의심으로 그 안목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안목으로 그냥 시절 인연을 관하고 있으면 다 알게 되고 다 통하게 되고 다 이사의 원흉에서 다 다룰 수 있게 되고 자제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경에 이르시기를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절 약지하면 기 자창하리라 이렇게 끝맺음 하셨어요. 시절이 이르면 그 이치는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그때그때 다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분명하고 중생에게 내보일 때에도 분명하고 그것이 다 중생을 교화하게 되고 누군가를 또 눈뜨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깨쳤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깨치지 못해서 이제 화두를 든다면 지금 순간순간 화두만 드는 거예요. 그 화두 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밖에 팔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마음이 딱 그 인연에 개합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눈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스님들도 더러 이제 남방에서 새롭게 막 그 선풍으로 일어나고 있는 윗바사나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수행을 해보고 나서 금방 이렇게 변화를 느끼고 뭐 과일을 얻고 막 그랬다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런 질문을 이제 우리 간화선의 선지식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지식이 깊이 들어가면 관이나 화두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화두도 깊이 들어가면 그냥 그 아무것도 아는 바 없이 그러면서도 잠들지 않고 그냥 이걸 딱 비추고 있는 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리고 관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대상이 없어져요. 대상이 이제 공하다는 게 보인다고, 무아, 무상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관은 계속 그대로 있다고. 관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시절 인연을 관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질문 있어요? 이 법화림이 수행 공동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까마득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수행의 길로 자꾸 같이 가자고 하고
해보려고 해도 되는 것 같지도 않은 화두를 들어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다른 걸 찾아보고 다른 길을 여기저기 기웃기웃 해봐도 결국은 이 길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님들이 내 선방에서 수행하고 해도 도대체 뭐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세월만 가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또 나가서 막 이것저것 해보고 하다 보면 결국 할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또 기어 들어왔다고 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선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럴 만한 인연이 갖춰져서 온 거니까 여기서 또 긴가민가 하고 딴 건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져도 돼요. 이 세상에 이제 시원찮은 것을 믿고 근데 빠지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이 불문에 들어와서 신이 생기고 수행의 길에 이렇게 신이 생긴 거는 이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좋아요. 맹목적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라고. 결국 자기가 자기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 정말 자기가 되려고 하는 일이고 하니까 잘못된 게 뭐겠어요? 그야말로 밑제야 본전이라고. 그리고 길이 너무 분명하고 단순하고 하니까 막 헷갈려하고 중간에 너무 그냥 막막히 하고 그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확신을 가지고 몸을 던져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겉돌지 말고 이 자기 일상, 자기 인생에 남은 시간 이걸 잘 자각해서 지금 뭘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만 던져봐도 지금 화두 들은 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필요한 일이고 또 내가 속인이라든지 또 여자라든지 나이가 너무 들었다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요. 이런 생각이 아주 큰 장애가 된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 아상에다가 꽉 그냥 묶어놓는 일이에요. 이런 걸 떨치는 게 수행이라고. 그런 걸 깨고 나오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자기를 해탈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마음이잖아요. 이 몸뚱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몸뚱이는 어쩌다가 인연 따라 그냥 잠시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라고. 진짜 내 존재는 이 늙어가는 여자 몸뚱이가 아니에요. 또 내가 깨쳤다 못 깨쳤다 혹은 언제나 깨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수행의 길, 깨달음의 길에서는 이게 마지막에 굉장히 큰 장애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법문 듣고 혹은 화두를 하나 딱 받았을 때 모르면 그냥 거기 막히면 돼. 알려고 하면 되고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도 붙이지 마요. 내가 깨달아야 된다든지 언제나 깨달을까라든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든지 내가 지금 어디쯤 온 것일까라든지 기껏 한다고 했는데 아직 꽤 이 모양일까라든지 그런 생각을 붙이지 마세요. 그거 다 망상이에요. 그 수행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게. 설령 상당히 수행이 진전이 되고 막 이래저래 조금 눈이 밝아진 게 있다고 해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견 안 가지는 것이 좋아요. 아예. 또 그런 건 나 모른다. 나는 볼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건 다 이미 눈 밝은 그런 선지식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하라고 하는 걸 할 뿐이다. 나는 바보 천치거나 저 아무도 모르는 어린애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정말 깊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갖춰진 사람의 일이에요. 그 세속에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해서 좀 살림을 더 낫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볼까,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요. 그런 거 그야말로 인연에 맡겨버리고 나는 정말 해야 될거 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화두 드는 거, 이것만 해요. 그러면 다 정말로 되어가요. 내가 달려들어서 챙기려고 하면 그 가닥도 너무 복잡할 뿐더러 어떤 것 하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세속에서 계속 일만 바빠지고 마음만 복잡하고 힘만 빠져가고, 아 이렇게 그냥 인생이 가버리는구나, 절망감만 든다고. 여러분들이 딱 이 길로 들어와서 여기에 믿음을 내고 귀의했으면 그런 것도 놔버려야 된다고. 그럼 잘 되어가요. 더 잘 되어간다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생을 조금 불법을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좀 정법을 빨리 만나서 속세 인연 다시 이어가지 않는 게 제 발언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속세 인연을 뭐 딱 끊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럴 때 제가 발언하는 방법이 세세생생 앞으로의 보살도를 행한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속세 인연이 조금 더 멀어질까요? 윤회의 삶, 네, 인과법이 확실하고 네. 드러나니까 네, 그게 네. 이제 좀 덜 닿게 하려면 네네 네. 이제 그 대승의 길이나 혹은 교문, 교학의 길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발언을 가지는 거. 그리고 그것만이 내가 사실은 믿고 의지할 것이고,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다 놓아버려도 그것은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근데 이 선문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개의치 않고 나는 이것만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좋아해요. 그게 알아서 풀어가고 풀어져 가는 것, 그런 것이 다 내 공부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방해가 되진 않아요. 내가 다음 생에는 이렇게 세속 인연에 매이지 않고 출가해서 이제 부도의 길만 가고 그러기를 발언한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한테 충분히 그런 이 보살의 어떤 지혜라든지 생사에 자제한 그런 힘이 없는데 마음은 꿀떡까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바랬던 것이 중생의 어떤 욕심 비슷하게 돼버린다고.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거 그냥 나는 개의치 않다. 지금 내가 화두 들고 수행하고 그냥 이렇게 갈 뿐이다. 다른 건 그냥 인연에 맡겨서 필요하면 다음 생에도 시집 장가 가서 좋은 아들 딸 많이 낳아서 다 교화해가지고 다 같이 성불의 길로 가면은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인연이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이제 장애가 되고 수행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제 그런 인연은 생기지 않고 정말 불문안에 청정한 그런 수행자가 돼가지고 그런 길로 오롯이 나가서 속성 정각 환도 중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화두 속에는 다 들어있어. 원력도 들어, 보살의 큰 원력도 들어있고, 뭐 참회도 들어있고, 공덕을 쌓는 일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승선이야. 그러니까 이걸 믿고 그냥 나는 이것만 한다 하고 이게 아주 분명해지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도 육조단경에서 그 사홍서운 같은 걸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한때 인연이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서원을 바라게 된다고. 우리가 맨날 그 화두만 들고 있어도 여기 와가지고 법회만 하려고 해도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뭐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막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화두 들고서 따로 그런 거를 뭐 하려고 하거나 준비 단계로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먼저 그걸 하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선생님께서 그 화두 저번 차담 시간에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딱 그 자리에서 멈춘 상태에서 스승과의 직면한 상태 그 생각이 끊어진 상태 이제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생각을 다시 일으켜서 그것을 상속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끊어진 상태를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지하고 그것을 이제 하는 게 정말 화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딱 세게 이렇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인데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계속 어떤 구절을 계속 암송하듯이 계속 그걸 이어가서 이제 화두를 들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고 제가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딱 그 자리에서 스님과 이제 선지식과 딱 대면한 자리 항상 스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들어가라. 말이 안 나오고 이제 질문 당한 딱 자리에서 근데 그것을 또 다시 챙기려고 할 때는 다시 예전 습관, 생각 습관이 돌아가서 다시 또 뭔가 그 구절을 반복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간화선의 특징이 도노에 있어요. 도노. 그냥 한 번에 깨달아버린다는 거죠.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앞뒤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쭉 어떻게 뭐 선정을 닦아나간다든지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서 이제 어떤 결과에 이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길로 가고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도노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도노 전에 무슨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 도노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이 선의 그 핵심만 들출 때는 다 불필요한 일이고 헛수고라고 진짜 깨달음은 화두 하나 딱 드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화두를 막 들려고 하는 거는 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들린 게 아니야. 그리고 깨닫는 거는 깨닫기 전에 마지막에 그 한 번의 의심 끝에 그냥 깨달아버린 거라고. 그리고 깨달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오후에 또 닦는 거, 도노하고 나서 점수하는 거, 또 보림하는 거 막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건 그냥 되어가는 거, 인연 따라 되어나가는 것일 뿐이지 자기가 하는 무슨 뭔가가 아니라고. 이게 이제 깨달음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런 게 제일 잘 정확하게 구현되는 것이 언화대오하는 거, 언화대오하는 거 스승의 말 한마디 끝에 그냥 바로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언화대오한 사람들 많잖아요. 너는 법화경만 버리면 된다 하고 이제 스승의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어도 오늘 스승이 이 수상자 끝에 무생이는 기틀을 만나서 승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말 끝에 그냥 깨달아버렸어.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라고. 승의 그 말은 그 자리에서 나온 거고 그 말 끝에 제자가 그 자리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자가 승과 같은 안목을 딱 그 자리에 그냥 갖춰버리는 거라고. 승과 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언어에 대우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만 못한 근기들이 하게 되는 게 의심이에요. 저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이 의심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게 돼 있어요. 아, 스님 무슨 말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말씀인데 이게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목에 밤송이 걸린 것 같이 삼지도 못하고 뱉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 분이 마음뿐이지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 바로 화두가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다라는 말과 더불어 공부가 된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공부가 자기가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는 것보다 그냥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공부가 잘 될 때는 별로 자기가 막 길을 쓰고 노력하지도 않고 막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또 길을 찾고 막 하지 않는데 그냥 된다고. 그냥 된다는 말은 그냥 그렇게 된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스승이 한마디 했을 때 언하에 대우하지 못하면 그냥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말이야.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된다는 말이라고. 예를 들어 스승이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봐요. 그럼 나 어디서 왔지 하는 생각이 왜 안 일어나겠어? 그리고 이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그 생각이 나는 순간 바로 마음이 스승의 마음하고 딱 일치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온 그 자리에?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깨달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바로 은하 대우라고. 근데 너희서 왔어 했는데 대답을 못했다. 그럼 자연히 의심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지? 그걸 막 일부러 마음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나가봐! 그러면 그 의심이 없어져요. 이제 됐네 하고 계속 더 이제 분심이 나고 내가 왜 그 대답을 그 간단한 대답을 못했을까? 내가 어디서 왔는데 이거 내가 어디서 온 줄 이거 대답을 못해요. 이거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막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라고 그냥. 그러다가 또 깨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원하에 깨치는 거야.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그 정도 근기도 안 되는 사람이 막 이제 화두를 챙기려고 하고 그냥 길을 쓰고 이걸 안 놓치려고 그냥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이제 계속 자기가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저절로 그 의심이 나는 상태가 오고 등력하는 단계가 오죠. 그리고 그 질문 끝에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화대우가 아닌 게 아니야.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지 말고 단박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말 끝에 바로 깨쳐버리거나 그냥 깨치지 못해도 그 말 끝에 딱 그냥 의심에 사로잡혀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한다고 할 때도 그냥 억지로 어디서 왔을까 하지 말고 스승이 지금 내 앞에서 묻고 있는 걸 상상이라도 해봐. 내가 거기로 딱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은 저절로 난다고. 그렇게 의심이 저절로 나게 공부를 하라는 말이야. 공부가 되게 하라는 말이야. 자기가 그냥 길을 쓰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네. 문득 이렇게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도 시절 인연을 관하고 그리고 그 화두를 들고 그렇게 하다가 되면 뭔가 성과가 있으면 좋고 뭐 아니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조용히 죽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죽음이 원래 없어요. 예, 근데 없다고 예, 이제 예. 생사가 없다는 것이고 그 생사 없는 자리에 생사 없음을 깨닫는 거 이것이 무생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죽음이 오기 전에 증득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되면 정말로 죽음이 이 몸에 닥쳐왔다고 해도 죽는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이 두렵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러지도 않고 뭐 고통이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지금 죽음이 오기 전에 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못했어도 예. 이제 이 화두를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죽음이 닥쳐와서 이제 이걸 어떻게 안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두려움이나 갈팡질팡하는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화두를 들 수 있다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만 해도 이 악업에 끌려가거나 악도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게 된다고. 어느 정도 자기의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화두 들고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조용히 죽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그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되지가 않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미리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러고 죽고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말이라도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이근에 남아 있는다고 하죠. 그게 있으면은 언젠가는 또 이렇게 싹터 나와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깨치는 것이 먼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것도 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리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수행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리 이탈을 위해서 다 이렇게 노력하고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일, 이것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원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지혜를 닦는 것 못지않게 공덕을 쌓아가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해서 그 결과로서 분이 주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큰 서원을 바라고 나뿐만 아니고 일체 중생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부터 다 제도하리라 이런 발언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런 서원을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나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깨쳐가지고도 중생을 교화하고 못하고 이거는 또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깨친다든지 어떤 시절 인연에 깨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 자기가 정말 출중하게 깨달은 선지식이라고 해도 제자가 와서 나한테 법을 묻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게 나한테 깨칠 인연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최대한 지금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못 깨치고 나중에서야 깨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스승이 가르치기만 하고 제자가 깨치는 걸 못 보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냥 마음대로 하고 또 하는 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인연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인연은 내가 미리 이렇게 심어가고 갖고 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수행의 과정에서 그런 인을 잘 심고 또 연을 쌓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스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스님을 스승으로 해서 제가 깨칠 수 있는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요즘 보살님이 보기엔 내가 깨친 것 같아요. 내가 믿을 만한 스승 같아요. 예, 근데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그 이 생활에 안에서 늘 그러고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인 생활에 나갔을 때 정작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미 그러니까는 그 시기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제가 실제적으로 정말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힘이 되어준다거나 그런 것들의 미진함을 많이 느껴서
저 혼자 수행하는 거는 좋다 친데 정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진짜 그 필요로 하는 그 상황에 제가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미진하니까 뭔가는 이렇게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상황을 기승전결을 이렇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미진하다는 그런 상황을 자꾸 이렇게 직면하게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이 빠진다고 할까요? 이 수행이 자기 안목을 열어서 중생을 교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 자기 안목을 여는 건 깨달음을 통해서 이치에 밝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인과관계에 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치로는 분명하다고 해도 이게 어떨 때는 이게 마음대로 여유롭게 되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에 완전히 능수능란해지려면은 이것이 굉장히 안으로 깊이 이렇게 무르익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물로 흘러나오듯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보면 이 오후에 수행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사들도 깨달은 다음에 이게 다음 생을 어떤 식으로 발언하기도 하고 언젠가 내가 성불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48가지 큰 원을 세워서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토를 장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원을 세울 때 처음에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인데 그런 원을 세웠다고 보면 안 돼요. 이미 깨달은 안목을 가지고서 그런 불국토를 장엄하고 또 그런 불국토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남은 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자각한 그런 분이 하신 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라는 바, 이치로 그렇게 세운 원일지라도 그런 게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거기 엄청난 수행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인행이라고 해요. 인행. 아미타 부처님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지금처럼 누구든지 원하면 그 열 번만 임종선에 부르면은 와서 태어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고 그런 불국토에서 또 이러면은 누구든지 이 사바세계 온갖 고통은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즐거움만 있는 그런 세계에서 열반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제도하는 이 일이 그냥 아미타 부처님 그렇게 원해서 그저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인행이 따른 것이지. 인행의 결과로 이치뿐만이 아니고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도록 된 거예요. 일은 다 인과 속에서만 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인을 심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군가를 제도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만한 수행의 과정에서 자기 그 인을 심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을 제도하려는 그 마음을 굳건히 갖추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항상 이 복덕도 쌓아나가고 다른 사람을 늘 자비로움으로 대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행을 하고 인연을 그렇게 도연으로 바꿔가고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되는 거예요. 설령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주 분명한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좌절감이 든다고 해도 사실은 그 좌절감이 인이 돼가지고 또 이제 더 이렇게 노력하게 되고 지금 인연이 끝나가지고 헤어지게 된다고 해도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제 정말 큰 도움을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건 조금 이렇게 맡겨도 돼. 지금 내가 이 인행을 닦아나가는 거 이걸 보고 지금 당장 결과가 오지 않는 것에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감정 이입을 해서 느껴보자고요. 부처님이야 이 괴로운 시대에 이런 시대가 이제 말겁이잖아요. 모든 게 다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중생들의 업이라든지 부처님의 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약한 시기예요. 이런 때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중생을 그렇게 어렵게 막 온갖 험한 일을 당해가면서 과거에 어떤 부처님도 그렇게 험한 시기에 나와서 험한 고생을 하면서 중생을 그렇게 교화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여기 와서 그렇게 교화하셔가지고 부처님 밑에서 이 생사에서 벗어난 아라한들이 1250인이 나왔다고. 근데 이거 부처님의 그 온갖 이 고초를 무릅쓰고 중생을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서 가르친 그 노고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한심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겠냐고.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열반에 드셔버리려고. 중생 교화 안 하고. 아무도 믿을 놈도 없고 알아들을 놈도 없고 닦아서 이룰 놈은 진짜 없어 보이니까. 그래도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이제 교화를 하시게 된 것도 부처님의 과거세에 그런 오랜 인행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과는 사실은 다른 부처님에 비하면 보잘것 없을 수도 있다고.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교화해 놓으신 우리도 부처님 당시에 나와가지고 부처님 말을 귀에 멋이 닳도록 듣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2000몇백년 지나도록 계속 그냥 이몸 받았다 처음 받았다 하고 이 모양이 꾸러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만나서 이렇게 심어놓은 인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음 세상에 미륵 부처님이 오면 그 부처님식에 제일 먼저 눈을 뜨고 아라한이 되고 그리고 또 미래생 언젠가에 성불할 그런 대보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헛된 것이 아니라고 석가모니 부처님 만나서 이렇게 법만 듣고 깨치지 못하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렇게 이제 잘 지금 안 이루어진 것이 나중에 미륵 부처님 때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하나도 이 인과의 세계에서는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빈틈없이 다 맞아떨어지고 헛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짜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크게 인과를 믿고 거기 맡기고 이렇게 어떻든 지금 내가 이렇게 인을 바르게 심어가는 거 이것만 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 거기 막 흔들리거나 또 폐의를 느끼고 막 딴 길로 우왕좌왕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이제 막상 어떤 경우에 당해가지고 보면 잘 와닿지가 않고 남 얘기니까 저렇게 쉽게 하지 막 그렇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냥 들어두면 나중에 이제 그게 자기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할 때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해라. 그리고 네. 그러다 죽어도 네, 죽는 게 아니고 것이 없어요. 네. 괜찮으니까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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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아, 또 있어요? 네. 네. 스님께서 지금까지 법문을 해주신 걸로 보면 즉심즉불을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스님 법문이 비심비불로 바뀌신 것 같이 제가 느끼는데요. 이번에 범어사 이제 그거를 스님이 그냥 마음속에 두고 계시고 그렇게 교화를 하시는구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범어사에서 그거를 확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달으실 때 뭘 깨달으셨냐 그놈을 보고 그놈을 깨달으신 거라고 지금까지 법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 수행을 나가면서 그놈이라는 건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그거를 향해서 갔는데 이제 그렇게 마음이라는 걸 한 켠에 두고 그놈이 하고 있구나라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가 거기서는 그것도 망상이라고 딱 깨버리셨잖아요, 스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방편 그게 방편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계속 쭉 그렇게 가실 줄 알았는데 망상이라고 딱 깨버리시고 이제 비심 비불이라고 설법을 해주시니까 왜 그렇게 방편이면 끝까지 가야지 바꿔서 이제 비심 비불이라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종정 스님이 어떤 법문 끝에다가 붙인 개송인데 마구답살 천하인 임재비시 백념적이라고 하셨어요. 마구는 마조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조 스님은 천하인을 다 밟아 죽였는데 임재는 날도둑은 되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알아보세요. 이렇게 마치자고요. 네.